시작하겠습니다. 골든에이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이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시작됐습니다. 어린 시절에 잘하지만 그것에 만족하다 보면 멈추기 때문에 더 향상이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. 절대 생각이 멈추지 말고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선수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현재 지금 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한국 축구를 이렇게 상위 입상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. 대표를 꿈꾸고 하는 어떤 그런 아이한테 직접 뭔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그 막연한 어떤 그런 아이 장래나 또 미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좀 더 긴 호흡으로 축구에 대해서 기다려주면서 꿈꾸고 즐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